1911년 마침내 94만 여자의 한글이 수록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온전한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은 조선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서들이 있었죠. 복음 개짝에 성경을 가득 싣고 삼천리 방방곡곡 하루 백리길도 마다 않고 걸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지역의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성경을 전한 권서들. 권서들은 이 일을 단순한 직업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귀한 사명감으로 여겼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책을 그냥 줄 수 있지만 그냥 책을 주면 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찢어서 벽지로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소액에 돈을 받고 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사고도 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자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또 작은 그 쌀을 두 대를 받고 책을 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록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은 권서들의 활동과 더불어 초기 한국인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서들은 전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공식 1호 권서 서상류는 자신의 고향 소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 교회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권서들의 발걸음은 곧 조선 복음화의 걸음, 계몽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성을 상대하는 여성 권서들도 있었으며 권서들이 가는 곳마다 성경과 함께 한글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한글 성경 들고 가고 또 한글로 설교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 한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한글을 이렇게 손으로 지펴가면서 읽어주시고 1900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급된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권서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 개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판 성경 권수는 최대 400권이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약 1800만 명, 성경은 620만 권, 3명 중 1명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